드세요. 뭐야 여기 어디야? 뭐야? 어디야 여기? 아, 어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앙! 아, 납치? 그럼 여기는 무인도. 이건 뭐야? 여기 목베개는 뭐고? 그리고 이 전신 장화는 또 뭐야 이거?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잠시만, 얼마 전에 본 영화 로스트시티 예고편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었는데 주인공인 채닝 테이텀도 이런 목베개를 하고 있었어. 그럼 지금 내가 채닝 테이텀? 로스트시티 영화는 정글에서 채닝 테이텀과 산드라 볼록이 미친 티키타카를 하며 정글을 헤쳐나가는 재밌는 영화 같던데, 심지어 대배우 브래드 피트까지 나온다고. 라인업 미쳤다 미쳤어. 4월 20일 대개봉이라는데.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일단 나라고 살고 보자. 하루아침에 남치라니 의도치는 않았지만 아무튼 생존기를 찍어보자. 잠시만, 우선 일단 여기는 바다니까 무조건 해양생물을 잡아서 먹어야 돼. 그러려면 잡아서 넣을 통이 필요한데. 어? 통이다. 통. 오케이, 통 발견했으면 자 이제 닥친들 한번 잡아보자. 야, 이거 평소에 해루질을 해두기 잘했군. 근데 오늘 파도 장난 아니야. 이 생존기 못해. 이거 아무것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파도 대세 무인도에 가져둔거야. 안되겠다, 일단 보치 저 멀리 꺼져. 미안해 보치 윌슨. 자 일단 쫄짱개라도 잡아보자. 그렇지, 이돌. 자, 이돌 두면 분명 개가 있을 거야. 잠시만, 일단 보치를 안전한 데 두자. 그래, 거기 있어. 제발 부탁이야, 쫄짱개 한 마리라도 잡고 싶어. 이거 뭐야? 안 먹어. 깜짝이야, 독인 줄 알았네. 보이지가 않아, 큰일 났어. 그래, 유명 유튜버 김은혜 영상을 보니까 이런 데서도 쫄짱개가 나 고동 같은 거를 많이 잡아서 먹더라고. 똑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돌이다. 은혜님이 들었던 돌이야. 난 할 수 있어. 제발, 쫄짱개다. 오예. 그렇죠. 살았다. 내 식량 잡았어. 물지마. 진짜 너무 아파. 물지마. 웰스. 큰일 났다, 이거. 들어가, 보찌를게요. 자, 일단 식량 하나 구했어. 보찌를 안전한 데 옮겨야겠어. 여기 파도가 장난 아니어서 지금 물까지 올라오고 있어.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잠깐 기다려. 넌 내 뱃속으로 쳐 넣어주지. 잠시만, 나 방금 잡을 때 개 멋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 로스트시티에서도 주인공인 산드라 블록이 완전 걸크러시 캐릭터던데. 나랑 비슷하군. 개 잡아서 바로 그냥 한 입에 추매야를. 정신 차려, 이거 영화가 아니야. 다음 쫄짱개 바로 간다. 저거 쫄짱개가? 제발 쫄짱개. 돌리발 물수제비 세 번이나 틈갔다. 파도가 엄청나군. 아니야, 괜찮아. 산드라 블록처럼 나는 걸크러쉬 역할로. 아니 잠깐만, 난 남자잖아. 괜찮아, 나 빙의하면 돼. 빙의. Hey crab, are you calling me? 이 돌 느낌이 굉장히 좋다. 유명 유튜버 김은혜 영상을 보니까 요런 돌과 돌 사이에 있는 돌을 들치면은 아주 많은 생물들이 있다 그랬어. 아, 지금 파도가 너무 친다. 팔이 얼 것 같아. 역시 오랜만에 옷을 적시는군. 유튜브 보니까 다들 장갑 끼고 하던데. 이왕 이거 살아나가면 유튜브나 해봐야겠다. 자, 이 쫄짱개들의 습성은 은근히 얕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이 돌이다. 저 쫄짱개가 돌인가 쫄짱개가 모르겠어. 움직이나? 돌이야 리발. 옷 더 젖었어. 다 젖겠다. 옷 나 오늘 100% 롱상 걸린다. 잠깐만, 이런 쉬운 돌 밑에도 쫄짱개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 없어. 인생 망했어. 안되겠다, 잠깐 목표를 바꾼다. 고등을 찾아보자. 고등 같은 애들은 여기에 잘 붙어있을 거야. 그렇지 진작에 고등 올걸. 자, 고등 일로와. 이 고등을 이렇게. 아이고 싫어. 자, 이 고등을 다른 데서는 보말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말을 갈아서 칼국수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하지만 나는 칼국수로 먹을 힘이 없어. 잠시만, 라카 쪽에다. 사카 쪽에는 이 벽면에 붙어있는데 굉장히 접촉사이가 있어. 한 번에 떨구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한다. 근데 얘 엄청난 엄지 힘을 보여주지. 어릴 때 게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다 이겼어. 하나 둘 셋. 그렇지, 라카 쪽에 득템. 오늘은 유튜브처럼 어려운 거 잡지 말고 아주 기본적인 요런 어패를 이렇게 내 잡아서 먹어보자. 분명 이쪽에도 고등도 있을 거야. 그렇지, 초라 개래끼가 아니게. 제발. 오케이, 고등. 이거 봐,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건 없어. 자, 분명 이런 지형에 사카 족 개래끼들이 많을 거야. 여기 하나 있다. 아씨, 잡지가 쉽지 않아. 이런 데서 이렇게 팍 해버리면 손이 다칠 수가 있거든. 다쳤어. 아파. 오케이, 여기도 여기 붙어있다. 오케이, 너는 아주 로법이지. 하나 둘 셋. 다쳤어. 안돼 사카족이라도 파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 일단 이거라도 넣고 오자. 잠시만, 넣으러 가는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네. 이건가? 맛있는 냄새. 오오, 사카족의 7인분이다 7인분. 자, 요 손으로 떼기 힘들면 발로 떼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냥 살려줘 버렸어요. 자, 여기 상가쪽에 얘도 크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일로 와, 이래, 기야. 오, 크다, 크다, 크다. 여기 한 마리 큰 거 더 있는데. 작은 거는 양심상 가져가지 않을 거야. 난 사실 야만이 아니거든.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우후. 이야, 신나 많다, 신나 많아. 쌈드라블록처럼 지금 바로 걸크러셔 다 쳐먹어주지. 아, 하면 유명 유튜버 김은혜가 말했던 비브리오 폐혈증 걸려서 절대 안 돼. 들어가라, 친구 왔다. 어, 뭐야, 손에 붙어 있었네. 길들이기 완성, 구라야. 그래, 어플리드를 많이 따보자. 자, 이돌. 뭔가 이돌에 아주 맛있는 쫄창개가 있을 것 같아. 쫄창개는 단백질 함유가 굉장해서 스태미나에 엄청 좋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스태미나다. 오케이, 없다. 물 수제비. 그 와중에 두 번 팀 같다. 말로는 고등을 잡는다고 했지만 역시 나는 쫄창개를 잡고 있군. 느낌 좋다. 한 마리만. 오케이! 이 정도면 다리 세 개만 먹어도 3일을 버틸 수 있을 거야. 배, 가슴, 다리 세 등분으로 하루하루 먹자. 이거 뭐야? 안 돼, 안 돼. 야, 위시! 야, 안 돼. 내 라카축에, 내 코드. 왜 하필 이런 개 같은 무인도로 떨어뜨린 거야? 안 돼, 얘네 살려야 돼. 물 줄게. 바람이 엄청나서 이 뽀치통이 넘어지기 시작했다. 그럴 때 머리를 쓰자.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아무리 바람에도 넘어져. 두꺼봐, 두꺼봐. 로스시티 봤니? 쫄창개 한 마리만 더 잡자. 그렇지, 이런 돌. 100%야. 하다가 왔을 때 천천히 들면 돼. 여기서 바로 분간해야 돼. 저게 쫄창개가 아닌가. 이거 쫄창개다. 제발. 오케이. 야, 물 좀 봐, 물 좀 봐. 내가 잘못했어. 육지로 던져. 오케이. 미안하다. 배대기 쳐서. 어차피 넌 배속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가. 안 되겠다. 욕심난다. 쫄짱개 한 마리 더 잡는다. 아까 들었던 돌 옆돌 들면은 분명히 또 있을 거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아니. 뭔 개소리야. 바람이 분 때는 일렁이기 때문에 속이 절대 보이지 않아. 바람이 멈췄을 때 이동해야 돼. 오케이. 풍속. 1m 버스크. 열어버려. 그럼 여기 100점 배승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이야. 너네 다 리졌어. 목표 바꾼다. 오늘 쫄짱개 먹네. 야, 물 좀 봐, 물 좀 봐. 던져. 그리고 준서. 들어가. 와, 너무 힘들어. 이렇게까지 생존을 해야 되다니. 하지만 빨리 돌아가서 유명 유튜버 김은혜의 팬사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살아 돌아간다. 돌아가서 로스트시티 영화도 봐야지. 내가 겪었던 일이야 하면서 허세 부리면서 말이야. 한 마리만 더 보자. 딱 한 마리. 이돌이다. 찾았다. 찾았어. 야, 잠깐만, 물지 마. 오케이. 야, 물지 마, 물지 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잠시만. 저 또 던져. 오케이. 너 한 입에 딱 먹기 좋은 사이즈다. 들어가라. 쫄짱개의 습성을 알았다. 무조건 모래바닥에 박혀있는 돌을 꺼내야 된다. 돌바닥 위에 있는 돌은 결코 숨어 들어가지 않는다. 뭐야, 깜짝이야, 씨. 펀치! 개상남자 같았어. 쫄짱개인가? 쫄짱개다! 가자, 나의 일용할 식량이요. 넌 아주 얌전하고 고통없이 한 입에 먹어주겠어. 덩크! 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자, 요거 지금 바로 들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긴 아무리 생각해도 안전하지가 않아. 정글로 장소를 옮긴다. 가자! 너네 뒤지러!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저기가 좋겠다. 자, 이제 이렇게 잡아온 애들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먹게 되면 유명 유튜버 김은혜가 말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익혀 먹어야 돼. 그러려면 일단 불을 지펴야 되는데 불을 지피려면 불을 지필 화로를 먼저 찾아보자. 화로가 어디 있을까? 여기 주변에 분명 화로가 있을 텐데. 어! 저거면 될 것 같아. 오! 이게 뭐지? 깡통인 것 같은데? 우선 열어보자. 어, 좋아. 어떤 느낌이야? 유산균 먹었네 이거. 롱 기가 막히게 쌌겠다. 자, 여기에 불을 지펴보자. 잠깐만, 여기 안에 불을 지펴려면은 이쪽에 산소구멍이 몇 개가 필요해. 일단 이 깡통을 뚫어야 되는데 날카로운 걸로 한번 뚫어보자. 이거다. 아이씨. 이걸로 안 돼. 날카로운 게 필요해. 뭐야 저거, 리발. 무엇이다. 이 못으로 뚫어보자. 뚫렸다. 근데 돌로 치기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나무를 한번 부셔봐야겠어. 제대로. 자, 그리고 이런 아래쪽에는 좀 크게 뚫어야 나중에 요 사이로 불도 넣고 산소도 주입을 할 수 있어. 뚫어버려. 자, 이렇게 구멍을 싹 다 뚫어버렸으면은 자, 이제 불을 지피자. 아까 못 발견했던 나무랑 얇은 나뭇가지가 필요해. 저기 있다. 자, 이 나뭇가지 두 개를 이용해서 비벼. 헐, 이 의도치 않았는데 일단 지금 가슴 잠깐 복장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벗어야겠다. 아니 잠깐만, 바지를 벗기고 가슴 장화를 신겼다고? 그럼 가슴 장화 입힐 때 내 바지를 벗겼으면 그 사람은 매우 감탄했겠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불부터 붙이자. 이거 일단 다시 착용. 제발 붙어. 난 죽는 거야 이제. 어, 뭐야 저거? 라이터다, 라이터.
평소에 하나님이길 잘했다. 나하봤냐 할렐루야. 근데 보통 이렇게 주운 라이트 안 나오는 경우 많던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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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시여. 자 그러면 일단 이 땔감이 너께 너무 크니까 이거를 조각으로 나누자. 자 이 정도 장작이면 충분해. 이제 요거 가지고 지푸라기 해가지고 불로 한번 붙여보자. 지푸라기 한우쿤 쳐가지고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를 뚫은 이유가 여기에다 넣고 라이터를 딱 하면 되는 거야. 유명 유튜버 김은혜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불이야 어떻게 안 붙어. 위에서 하자. 붙는다 붙는다. 자 여기다가 이제 장작을 넣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재밌네. 생존할만 한데. 이거 살려야 돼. 살아나라 살아나. 살아나 살아났다. 여기서 계속 땔감을 넣자. 하나 더 들어가라. 자 이제 불 지폈으면 요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바로 넣고 요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 그릴 같은 거를 찾아야 될 것 같아. 꼭 영화 주인공 보면 요런 데서 찾던데. 이거 뭐야? 동물의 똥이다. 보통 동물의 똥이라고 하면 엄청난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고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똥을 짜서 물을 먹기도 했지. 왜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뭐야? 은박지 아니야 이거? 은박씨, 은박씨다, 은박씨. 이야씨. 어떤 애기야. 술을 술에 미쳐먹었나 보군. 오케이. 은박씨로 잡을 바다생물에 넣고 요리를 한다. 자, 일단 잡을 쫄짝 애들을 다 여기다 넣자. 아이고, 미안해. 평소였으면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 먹고 살려면 뭐든 못해. 자, 겨우 잡은 고동 3마리 들어가. 자, 마지막 락가 쪽에 삼형제 들어가. 자, 이제 요 상태로 올려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요 상태로 먹으려면은 기름이 없어서 바로 탄다. 송기름을 짜자. 송기름을 짜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송기름! 더 짜야 돼, 더.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인도 가졌을 때 송기름 한번 꼭 잡으세요. 개 많이 나옵니다, 개 많이. 지금도 줄줄 나와. 자, 이제 이 녀석을 올려보자. 우와 바로 끌렸나. 잠시만 근데 요렇게 먹으면 또 맛이 없으니까 분명히 주변에 필요한 식재료 같은 게 있을 거야. 저게 또 뭐야. 여긴 천국이잖아. 허브다 허브. 이 허브 같은 거 넣으면 진짜 향도 좋고 개 비린내 같은 것도 다 잡는다는데. 우와 씨. 허브 허브 허브. 자 이제 익기만을 기다리면 되는데 영화 로스트시티 예고편만 봤는데 나한테 별일이 다 생기네 진짜. 아 그거 진짜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 정글에서 살아나는 서바이벌이고 티키타카도 미쳤고 까메오로 브래드 피트가 나오나니 꼭 살아나가서 그 영화 본다. 유명 유튜버 김은혜랑. 제발 빨리 이거라 빨리 이거. 저기 보면 산가 쪽에는 이미 벌써 자기 집 버리고 튀었어요. 이야 배고파 미치겠다. 근데 지금 올라오는 냄새 향이 허브 냄새가 개 미쳤네. 이게 평소에 내가 해물 요리할 때 허브 한 번도 안 넣고 했는데 이 허브 넣으니까 진짜 냄새 개 잡네. 이런 거 막 고등 장네 막 사과 쪽에 썩은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네. 개 맛있겠다. 이 정도면은 다 익은 거 같은데. 아 뜨거. 이야 진짜.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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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자 이제 완성된 걸 먹어보자. 먼저 조그마한 쫄짝개부터. 자. 평소에는 소금 치고 후추 치고 다 쳐 먹었는데 오늘은 허브만 넣고 먹어야 된다니. 하지만 이게 야생 생존지. 초배래. 엄청 고소하다. 와 허브 맛이 와 개대박인데? 자연생존 개꿀인데 이거? 이게 평소에 집에서 잡아서 해먹었을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게 뭐냐면 그때는 진짜 그냥 소금이나 후추 이런 조미료에 좀 의존을 했다면은 요거는 그냥 생 자연산 허브 그냥 따다가 바로 해가지고 허브 향이 완전 솔솔하게 그 틈에서 송기름 개 나오면서 아직도 손에 기름 개 많이 남아있고 그런 자연의 풍미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 유명 유튜버 김은혜 먹이고 싶다. 내가 꼭 살아남아가지고 유명 유튜버 김은혜 먹인 다음에 같이 로스트시티 보러 와서 그 녀석 꼬신다. 자 이번엔 큰 놈 하나 먹어보자. 허브 딱 해가지고 우와 우와 이거 바로 먹으면 내가 가야지. 초배. 와 허브 미쳤네 진짜. 평소에 허브 이렇게 안 키우는데 허브 앞으로 많이 키워가지고 이거 허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우와 이 허브도 유명 유튜버 김은혜 먹여야 되는 거야. 메모해놔야 돼. 기름 옮겨 묻었어 리바. 자 다음은 사카 쪽에. 사카 쪽에 요만해는데 지금 아유 아유 이만해졌네 아유. 이게 또 맛이 미니 전복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등에 이게 볼록한 거 요거는 내장이니까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제거를 딱 해줘야 돼. 그 요거는 그냥 동물들 먹으라고 버려. 여기 창자 안 떼줘다 창자. 창자 빼. 자 요거도 바로 내가 먹어야지. 초메르. 와 진짜 콩만 한 전복 먹는 느낌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와 이거는 한 400개는 먹어야 맛이 나겠는데. 그래도 너무 자연에서 이렇게 먹는 게 어디야. 자 다음 마지막 고등래끼. 잠시만 고등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설마 이 목베개를 준 이유가
역시 깊은 의미가 있었군. 여기 이렇게 5핀이 달려있을 줄이야. 나 진짜 하나님 믿길 잘했다. 나 하반야 할렐루야. 자, 고두 같은 경우는 딱 잡고 끝에를 딱 딴 다음에 빼서 고등을 잡고 싹 돌리면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자, 요거인데 이거 내장. 요거는 원래 먹지 않아. 이거는 많이 먹으면은 뭐 럴사 유발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무인도잖아. 무인도 생존이 아니었으면 안 먹었을 거야. 할렐루야. 조배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 먹지 마. 이거는 러리사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랬어.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요거는 떼야 돼. 왜냐면은 요게 얘네들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고 김은혜 코딱지 같이 버려. 자, 그리고 요거 먹는 거야. 요거는 아주 개꿀맛. 초배. 너무 맛있어. 여기서 개 한 마리도 집어가지고 얘. 초배. 너무 맛있어. 여기서 바로 라카조개. 라카조개 내장 안 배우 그냥 먹을래. 너무 맛. 내 곰팡이 여러분. 곰팡이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번 거는 영화 로스트시티의 홍보 광고 영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로스트시티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찍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처음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각을 잡고 찍어야 돼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됐지만 정말 너무 재밌게 찍을 수 있었고 로스트시티 예고편을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4월 20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 여러분들도 4월 20일에 로스트시티 많이 많이 영화관 가서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제일 고생한 게 누구냐면요, 너 셀프로 돌려서 찍어 봐. 나야. 아, 은혜야 고생 많았어. 아, 나 다리 아파. 은혜야 계속 쭈그려서 이렇게 찍었거든요. 아, 은혜가 진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은혜한테 선물 좀 주려고요. 아니, 말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는데. 어느새 관종이 돼버렸네. 은혜야, 요거 하나 먹고 우리 4월 20일에 로스트시티 보러 가자. 알겠지? 안 먹어. 그럼 영화는 볼 거야? 영화는 내 스타일일 것 같아. 그럼 같이 영화 데이트 가자. 그럼 많이 봐주세요. 사랑해요. What is this? Taken? Am I Token? Alan? I'm here to save you. 역대급 대환장 어드벤처. She has the key to finding the lost treasure. After them! I am driving. Just pick it and fling it. Don't make that sound. Sandra Bullock, Channing Tatum. Getting you out of here. Why are you so handsome? My dad was a weatherman. Lost City, 4월 20일 대개봉.